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자, 길막현장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우중충하게 기다리는 소식, 이런 것만 알려드렸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절차 과정입니다,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차근히 치고 올라가야지만 이번에 길막에는 이 사건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길래 이렇게 간 크게 측량도 하지 않고 산지를, 폐기물을,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도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리고 제가 이제 딱 기간 기다렸죠. 이제부터 이제 공무원 또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겁니다. 아니,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애가 당연히 살려면 나는 아니다, 어른들이 시켜서 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자, 녹음 일단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판단,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서 눈으로 벌써 이미 불꽃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나왔는데, 이걸 뭐 불꽃을 벌써 현장을 본 게 아니고 미는 현장을 가본 거고. 자, 공무원 이제 뭐 제대로 제가 저희도 면에서 저희 조치대로 취하고 증거 이제 네. 다 남겼죠. 했죠. 세 번째 녹음입니다. 네, 오늘 뭐 제대로 그냥 이 말에 10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앞 내용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에 면님한테 지금 보고하고 한번 오셔가지고 제출 뭐 서류를 딱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고요. 그걸 뭐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내가 그걸 뭐 내가 공무원이에요. 내가 그 서류 준비가 그런 거 갖고 내가 거기 뭐 밑에 그 뭐 인터도 아니고 보고 갔으면은 아 현실이 지금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담당 부서에 뭐 보고도 하고 좀 그 민사무소 민사님한테 보고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벌써 대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본인은 지금 본인이니까 내가 통화를 빨리 끊어줄게요. 내 지금 이거는 마지막 대회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 말이 길어질수록 자꾸 지금 말이 앞뒤 다르고 실수하시네. 예, 네, 우선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공무원이 다녀간 지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오늘 10분간 이 통화를 한 녹음 내용, 앞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실토를 하게, 뭐 크게 유도하지 않았는데도 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급한 사람과 안 급한 사람의 차이죠. 마음이 지금 급해요. 빨리 나는 여기 그리고 난 솔직히 내가 하기 싫었는데 좀 약간 이런 건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 제일 아래 뭐 말단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 사람 입에서 나는 분명히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위에서 카트 시켰다, 이러면 이 사람 살 수도 있겠죠. 분명히 이 영상 볼 겁니다. 자, 이러한 방법도 있단다. 잘 알겠지?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보란 말이야. 막 급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꼬이잖아. 여러분들, 급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이제 무슨 면장님한테 보고를 올려서 뭐 서류를 넣는다? 아, 지금 한 달이 다 됐습니다. 현장에 나왔을 때 벌써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누가 와서 봐도 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저 속에 폐기물이 있고 지금 현장이 이렇게 산지가 훼손되고 있고 이미 벌목 때문에는 한번 나왔다 갔단다. 근데도 벌목 때문에 이제 먼저 한번 현장에 공무원들이 와서 원상복구, 그러니까 파묻어놓은 나무들 꺼내서 조치를 좀 해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제 형식이죠.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보고도 아무,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하고도 당당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토까지 올리고 이러한 행동들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오셨을 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지금 시리즈별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 출장 다녀올 테니까 그 안에 면선에서 좀 끝내자.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넌지그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도 안 되면 나는 어쩔 수 없다. 못 참는다. 왜? 아, 저 사람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화력이 출발할 때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 6이었다면 지금 화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또 이 전화를 받고 나니까 화력이 한 13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전화도 제가 먼저 했죠.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오면 다시 연락한다 해서 이제 통화를 한 겁니다. 제가 또 연락을 먼저 하고 돌아오는 답변은 아, 면장님께 이야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재미난 얘기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조금 들려드리고 또 쪼아야죠. 쪼아야죠. 듣고 있지? 너 지금 쪼이는 거야. 빨리 이야기해. 나한테 와서 나한테 그냥 와서 사실 이러이러했다고 얘기해. 너 유지 묻고 국어 묻는 얘기도 나한테 했는 거 녹음 있잖아.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했잖아. 버벅버벅 했잖아. 자, 여러분 일단 뭐 면회 공무원들 보내는 건 그냥 이제 뭐 확정입니다. 확정. 뭐 가벼운 징계로 끝나든 어쨌든 뭐 큰 징계로 끝나든 이런 거 지금 관심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더 위에 어디까지 올라가냐가 더 관심이죠. 그리고 자꾸 쪼아 들어갑시다. 일단 여러분들 징계 먹이는 거에는 뭐 이제 확정입니다. 끝. 같은 공무원들끼리 또 이제 징계하겠죠. 그 징계하는 공무원 제가 또 통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야죠. 너도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휘말릴 수 있다. 동정하지 마라. 배려하지 마라. 휘말리기 싫으면. 자, 거기에서 이제 징계가 수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너희들이 불법 성토한 것처럼 높아지겠지 낮아지겠지 결정되겠지. 자, 쓰레기가 지금 파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파봅시다. 어디까지 썩었는 비리가 튀어나오는지. 아유, 오늘 또 여러분 새벽부터 온 보람이 있네요. 왠지 오늘 소풍 갈 때 그 기분, 수학여행 갈 때 그 기분이 아침에 느껴졌습니다. 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여러분들 숫자 1번 남겨주십시오. 좋아요는 여러분들 필수죠. 자, 세상에 알립시다. 제가 바닥부터 조근조근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영상에 과메기 판매하는 거 제가 하는 업이죠. 겨울에 과메기, 봄에 두릅, 그리고 365일 감로수국, 우리 감로차, 약초, 약용수 이런 걸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과메기 좀 이렇게 신청하셔서 많이 드셔주십시오. 화면 클릭하시면 화면 터치 탁 해보세요. 그러면 왼쪽 하단부에 과메기가 빵 뜰 겁니다. 그럼 클릭하시면 쿠팡으로 바로 들어가요. 아, 과메기 팔아가 뭐 하겠습니까? 이번 길막 쓰레기 제가 이거 처단하는데 경비로 쓰고 그리고 장비값 쓰고 그리고 응징하는데 제가 다 쓰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건 누가 이기나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기록 남기고, 또 이제 이번 시리즈별로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런 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대처하는 방법 조금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라고 이제 또 올리는 것도 있죠. 싸우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게 아니죠. 응징, 처벌, 그리고 원상복구,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